하나님 아버지 경외함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하신 말씀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겸손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요. 또 겸손한 성품 자체가 축복입니다. 또 겸손한 성품이 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겸손은 경외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함과 겸손은 언제나 함께 동행하고 또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예비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잠언 22장 4절의 말씀에 보시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놀라운 복을 예비하셨는데 세 가지 복을 예비하셨습니다. 첫째는 재물의 복입니다. 구약에서는 재물의 복을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후손에게 부와 재물이 따를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요. 시편 112편 1절에 3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보시면 부와 재물이 그에 있으며 그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구약에서는 재물의 복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영광의 복입니다. 재물과 영광, 영광이라는 것은 명예를 의미합니다. 근데 잠언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잠언 22장 1절을 보시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만약 선택을 해야 된다면 재물보다는 명예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물은 사라지지만 명예는 오랫동안 남기 때문입니다. 셋째가 생명의 복입니다. 재물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재물과 영광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명이죠. 예수님께서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8장 3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생명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그 육신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모든 풍성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물도 필요하고 또 명예도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명예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겸손할 때 하나님 주신 재물과 명예와 그리고요 생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되게 좋아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겸손이고요. 이 그릇이 깨어지면 축복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유지하고 또 키우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릇입니다. 축복을 키우기만서는 안 되고요. 성경의 원리는 키운 것을 흘러 나누어주는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경외를 낳습니다. 반면에 교만은 경멸을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덕을 쌓아야 되고요.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죠. 잠언 18장 12절을 보시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죠. 잠언 16장 5절을 보시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베드로전서 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앤드류 모레가 많은 책을 썼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겸손과 순종인데요. 겸손에서 그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즉 겸손이야말로 사람이 담당해야 할 첫째 가는 의무요, 최고의 덕이며 모든 덕의 뿌리다. 모든 덕의 뿌리가 겸손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바로 모든 죄와 악의 뿌리다.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야말로 지옥의 문이요, 지옥의 저주다. 그러니까 겸손을 선택하면 이렇게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교만을 선택하면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겸손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겸손할 수 있을까요? 또 겸손하면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범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하나님 경외했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는 겸손을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8절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꾸 내려가셨어요. 자기를 천국에서 땅으로 말 구해서 십자가로 음부까지 내려가셨는데 사탄은 자꾸 꼭대기에 세워서 예수님을 유혹하죠. 마태복음 4장 5절을 보시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8절 9절에도 보시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이려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의 유혹은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라고, 하와를 유혹할 때도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면서 뱀이 교만의 독을 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꾸 내려가셨고요. 겸손이라는 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스스로가 낮아지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내려가는 겸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2009년도죠. 제가 이전에 성비단 교회를 이렇게 내려와야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참 좋은 책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유영만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내려가는 연습이라는 책을 만나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성비단 교회에서 내려와야 될 때인데 마침 참 좋은 책을 만났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내려가야만이 왜 좋은지를 배우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행기 여행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한 것을 읽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비행기는 영원히 떠있을 수 없다. 비행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영원히 떠올 수는 없죠. 하늘을 높이 날지만 언젠가는 내려가야 하는 것이 비행기의 운명이다. 운명을 거스를 수는 없다. 비행기는 자기 의지로 내려가야 한다. 조종사가 이제 내려가야죠. 그것이 착륙이다. 자기 의지에 반해 내려간다면 그건 착륙이 아닌 추락이다. 우리 삶도 비행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스스로의 의지로 내려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 내려가는 것을 거부하고 끝끝내 버티다가는 비자발적 의지에 의해 내려감을 당할 수 있다. 이른바 추락이다. 지금 빨리 흔쾌히 내려가자. 내려가서 다시 오를 기회를 찾아내자. 그래, 그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 이제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려가는 게 참 중요하고 또 스스로 낮아지는 선택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 것을 제 스스로가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성령님을 높이셨습니다. 무슨 일 하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예수님은 참 겸손히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 49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What to say, 이를 것을 How to say,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아버지께 주셨다고 겸손하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5장 19절을 보시면 아들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17장 8절도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사오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것을 전했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부어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을 보시면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18절도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뭔가를 했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죠. 요셉을 보면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가죠. 바로가 질문을 해요. 창세기 41장 15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요셉에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나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이렇게 바로가 물으니까 요셉이 참 대답이 겸손해요. 창세기 41장 16절을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할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려다. Not I, but God.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도 성령 충만했죠. 누브러선 왕이 다니엘에게 묻죠. 다니엘 2장 20절을 보게 되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내가 능히 꿈을 알게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니엘도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니엘 2장 28절을 보게 되면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Not I, but God.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것도 어렵지만 늘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참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한 분들을 보면 언제나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참 겸손한 사람이죠.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참 정말 감동이 되죠. 요한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게 되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가장 작은 자다. 스스로를 죄인 중에 기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사도라고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고린도 15장 1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똑같은 고백이죠. Not I, but the grace of God. 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삽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고백이 사울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또 사울이 성령님에 의해서 충만하게 사역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됐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네,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 하나님 높일 줄 아는 이런 겸손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더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겸손이 지혜이죠. 예수님의 지혜는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에 담겨 있습니다. 겸손은 지혜 중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지혜를 강조하는데 그 중에 겸손을 아주 강조하죠. 잠언 11장 2절을 보시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5장 33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네, 참 소중한 말씀이죠. 제가 만난 겸손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만나고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만난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 네 가지만 말씀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첫째, 겸손은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지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신이 부족하다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죠.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죠.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재상이 되죠. 국무총리가 되는데 항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리오 왕이 알아요. 함께 일하는 다니엘이 하나님을 항상 의지한, 섬긴다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항상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시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리오 왕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20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종 다니엘아, 다리오 왕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니엘, 너는 하나님의 종이지 않느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에게 하죠. 그렇습니다. 네, 내가 항상 믿는,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하나님 미리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다니엘을 구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도와주시겠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 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은 기도예요. 좀 표현이 조금
그 격할 수 있는데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만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경험으로 살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근데 기도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잖아요. 바울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고 그리고 엘리야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은 잘 배우는 지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잘 배웁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배우고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성경을 통해 배우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또 좋은 책을 통해 배웁니다. 겸손한 사람은 책을 가까이 하죠. 왜냐하면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겸손한 사람은 스승을 존경해요. 스승에게 배우기를 원해요. 선생님, 스승, 이렇게 배우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도 12살 때에 성전에 가서 선생들 가운데 앉으셔서 배우셨잖아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멘토를 알고 또 스승의 권위 아래, 스승의 가르침 아래 있으려고 언제나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가끔 그런 분을 만나요. 제겐 스승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바울은 교만하면 알지 못한다. 디모데 전서 6장 4절을 보게 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하면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멈추면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성장을 멈추면 과거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성장을 멈추면 과거 속에 살게 됩니다. 내 성장한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 나가는 것이고 잘 배우는 사람은 생각에 유연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이 아주 다양하고요. 유연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교회의 아주 중요한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배우는 것이죠. 학습하는 공동체. 왜냐하면 겸손해야만이 늘 배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제 영적인 스승들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스승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스승이 되시고요. 또 하나 눈에 보이는 스승들이 계시죠. 그분들을 내가 존중하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런 자세가 제가 성경에 보니까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 아래에서 배웠고 또 엘리사가 엘리야 아래에서 배웠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배웠고 또 사도 바울의 제자들 디모데, 디도, 누가 또 여러 제자들이 사도 바울 아래에서 배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겸손하다는 것은 잘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겸손은 경청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가면 늘잘 들으려고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12살 때 성전에 가셔서 하신 거죠. 누가 2장 40절을 보시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예수님이 이게 지혜인데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물으셨어요.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되냐면 잘 들을 때 깨닫게 되죠. 그래서 마음이 옥토인 사람의 특징은 잘 들었죠.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시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어떻게 잘 경청할 수 있죠? 또 어떻게 경청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죠? 우리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청을 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전 존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상대방이 얘기할 때 상대방을 존중하게 되면 네, 경청하게 되고 또 집중하게 되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질문을 통해서 더 잘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제가 살아보니까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기보다도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말을 잘 들어주면 본인들이 존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길은 자녀가 얘기할 때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네. 그렇게 할 때 자녀를 통해서 또 많은 걸 배울 수도 있거든요. 또 이제 스승은 제자들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 겸손은 고난을 잘 수용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고난을 환영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가 있는데 인생은 패키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패키지 안에는 고난도 들어가 있죠. 이 안에 들어있는 거 좀 보실래요? 제가 지금 적어봤는데 좋은 일, 나쁜 일, 고난, 고통, 성공, 성취, 실패, 좌절, 침체, 슬픔, 기쁨, 질병, 상실, 실현, 만남, 이별, 갈등, 상처, 영광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거기에 죽음이 들어가 있고 예수님 사람들은 천국까지 들어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선물로 받은 인생이란 패키지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은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죠. 요셉이 그렇잖아요. 형제들을 만났을 때 참 놀라운 고백을 하죠. 그를 팔고 그를 미워하고 네, 아버지와 생이별하게 자기 친동생 베냐민과 생이별하게 했던 그 형제를 만나서 놀라운 얘기를 하죠. 장세기 45장 8절을 보시면 그러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Not you but God.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해서 판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45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그 큰 군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큰 군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고 고난을 수용했어요. 받아들이고 여기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죠. 물론 아프고 힘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도 고난이잖아요. 고난을 잘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참 겸손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 벌어지죠. 네, 질병, 또는 실패, 또는 이런 팬데믹이라는 참 이 전염병, 참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 이미 이렇게 찾아온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게 중요한데 그걸 잘 수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보면 포로로 끌려갔지만 거기서 잘 이렇게 수용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수용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겸손한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예비해 주셨죠. 하나님 겸손한 사람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 4장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를 물렸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느니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시려 주신 복을 지키고 누리고 나눌 줄 압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이유는 교만 때문이죠. 또는 지나친 탐욕 때문에 교만과 탐욕이 들어오면 눈이 어두워져서 사람이 냉정해지고 그리고 다음에 사람을 많이 잃게 되더라고요. 겸손한 사람 끝까지 쓰임받는 복을 누리게 되죠. 끝까지 쓰임받는 지도자가 3%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쓰임받는 지도자는 겸손하고도 자신감이 있고요. 평생 학습을 하고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또 공을 나눌 줄 알아요. 혼자 잘할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가 도와준 거잖아요. 그러면 함께 동역하는 분들에게 공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끝까지 쓰임받는 분들은 사람을 존중하죠. 겸손한 사람은 행복해요. 왜냐하면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겸손하면 자족하죠. 교만한 사람은 늘 불만이 많아요. 불평이 많고. 근데 겸손한 사람들은 덕분에 또는 과분하게 생각하죠. 이렇게 사는 게 참 과분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가정이 행복해요.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근데 교만한 사람, 교만한 가정은 불행하죠. 서로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겸손한 가정은 천국을 경험하고요. 교만한 가정은 참 안타깝게도 지옥을 맛보며 사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며 삽니다. 바울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그리스도니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자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겸손해요.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나누고 싶은데요. 결론적으로 우리를 가장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상태를 벗어나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자각 때문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바울처럼 진정한 겸손의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고 또 겸손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고요.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겸손이란 자기를 낮추는 거고 하나님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이 정말 지혜로운 것입니다. 항상 무지하는 지혜, 그런 늘 배우는 지혜, 그리고 경청하는 지혜와 고난을 잘 품을 수 있는 지혜. 어려운 거지만 겸손할 때 가능한 거고 그럴 때 우리 삶이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겸손의 덕을 평생 쌓으심으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이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배웠습니다. 이 겸손의 덕을 평생 쌓게 하시고 하나님 교만의 길이 아니라 겸손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가신 그 길, 겸손한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